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네. 아 왜? 결혼한다고 어떻게 살아? 나는 뭐 남자 될 거 듬직하고 좋구만. 딱 내 스타일이야 오빠. 야, 무슨 소리야. 남자는 나처럼 이렇게 애교도 있고 약간 귀엽고 그런 게 진짜 그런 남자가 매력 있는 거야. 아이고. 남자가 저렇게 지질하게 막 다 물어보고 얼마나 귀찮아. 나처럼 이렇게 결단력 딱 있어야지. 얼마나 남자도 내가 훨씬 낫지. 아 진짜 모르겠다. 엄마 어떤 남자가 좋은 거야? 남편도 없는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해 지금! 영정지르는 거야! 응? 어? 딴 사람들한테 물어봐! 어? 아들 같은 남자가 좋아요? 아빠 같은 남자가 좋아요? 자! 남편이 좋을지 아니면 아들 같은 좀 철안 든 남편이 좋을지 네네. 과연 패밀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래요. 궁금한데요. 들으세요. 아빠. 아, 만만히 섞여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김 소장님. 네.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아빠 같은 남편하고 아들 같은 남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아빠 같은 남편 독불 장군인데 이런 스타일들은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요. 아하. 약간 그 이제 권위적이기 때문에 가족들, 아내하고 아이들에게는 자상하면서도 잔소리가 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그 부합되는 인물로는 뭐 이 안에서 볼 때는 뭐 이경규 씨가 이제 가장 여기에 적절한 인물로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같은 스타일에서 그 애 어른 스타일이 있어요. 이분들은 주로 부모를 기쁘게 해주던 습관이 그대로 결혼해서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쪽으로 가는데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것을 참다가 보니까 이제 위장병이 많이 생기고 단명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추정되는 인물로는 제가 볼 때 이윤석 씨가 그래요. 아니. 이윤석 씨가 또 이렇게 단명하신다고 하니까 이윤석 씨가 아들 같은 남편이 아니에요. 의외로 굉장히 그 아빠 같은 그 아주 그 보수적이면서도 부인을 딱 잡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아빠 같지도 않고 아들 같지도 않고 네. 그 조상님 같은. 아, 옛날에 조상님 모시듯이 밥 차려놓으면 제가 쓱 나타났다가 먹고 나면 쓱 사라져요. 혼자 불공부 방에서 혼자 책만 보고 있다가 밤만 되면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조상님 같은 근데 이제 아내는 또 저를 아마 아들 같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저는 아내랑 밥을 먹어도 네네. 같이 이 식사가 끝난 적이 없어요. 어머 항상 생선이 나오면 네네. 탁 잡아가지고 와이프가 탁 뜯어가지고 아하. 뼈를 착착착 발라가지고 네네. 올려놓고 김치 올려주고 대박. 쌈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요양원이네. 요양원 와이프는 저한테 그래요. 너무 그냥 귀엽고 예쁘대요. 한의원에서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애기야 엄마 왔다 이래요. 난 그게 솔직히 싫은데 네네. 아내는 막 좋은가 봐요. 와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잘 있었어? 어, 막 이런 거 같아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럼 나는 또, 아이, 침 묻히지 마, 침 묻히지 마, 이러죠. 어머, 어머. 내가 어디가 그렇게 귀여운지. 하지만 이윤석 씨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 취급해주는 거. 싫지는 않은데. 아, 그래도 저는 또, 이게 옛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좀 부러운 거죠. 그렇죠. 식구들을 리어카에 태우고,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 네네. 야, 그거 멋있잖아요, 남자가.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땐 여자의 행복은 아빠 같은 남편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렇죠. 네,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는 그렇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아, 여자분들 리어카를 끌고 가고 우리가 타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원하는 사람. 제가. 돈이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네. 부인은 아들 같은 남편으로 자꾸 내려앉히고 있고 비참하다. 본인 생활 자체는 조상님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삼각관계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야 네. 이거 참 피곤하네. 저는 지금 애 취급해요. 제가 아버지 같은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이게 조금 재미도 없고 네네. 좀 뭐랄까 심심하고 어떤 때는 좀 아파요. 고독하지 않습니까? 예, 고독합니다. 네네. 이게 사실 수레를 혼자 끌고 간다는 게 아주 네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계속 혼자서 끙끙거리고 사는 것보다는 네. 비슷한 입장이 돼가면서 이렇게 떠들고 사는 게 훨씬 재밌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제가 저 아들 같은 아버지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방송 이미지는 약간 좀 재밌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정말로 집에 가서 잘 아빠 같은 아버지 그리고 쉬운 말로 권위적인 아버지 같은 식으로 살아요. 네. 왜 권위적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오 박사님은